요즘 사회복지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의료과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과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결합한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이론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변화와 문제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학 지식을 통하여 빈곤층,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의 전공은 이처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결합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융합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과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원래 사회복지학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와 모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문이므로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료과의 교수진은 일반 전임 교수와 산학협력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6명의 일반 전임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및 지역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쌓은 산학협력 교수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과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협의회와 교류하며 학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하고 실미를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유능하신 8명의 교수님께서 학과의 수업을 맡아서 이끌어주고 계시며 학생들에게 부족하지 않게끔 항상 열정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회학과 관련된 과목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여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이끌어내주고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과목들은 복지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제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하여 더욱 전공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건의와 질문들에 교수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며 취업 및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더욱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졸업 후에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졸업과 동시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으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의료과 학생들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들도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기 때문에 1급 자격증 시험에서 매우 높은 합격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학교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교수가 된 졸업생도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진출한 졸업생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많은 졸업생이 사회복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각 분야별로 동창회를 구성하고 자주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는 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의료과에서 공부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후배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학과보다 팀별 과제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러한 잦은 팀 과제를 통해 여러 학생과의 협업을 통한 과제 수행 능력 증진과 학생들 간의 교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4주간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 직접 가고 싶은 분야의 복지관 정보와 운영 방식 및 구조, 사회 연계망,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파악할 수 있게 진행됩니다. 이런 경험은 본인의 진로에 대한 심화적인 탐색이 가능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습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점 복지학과 학술제를 실시하는데 실제 울산에 있는 기관 직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평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인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특성상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 서로 간의 정보 공유 및 대외 활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또한 선 후배 간에 편하고 다가가기 쉬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과 행사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 동아리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축구, 봉사, 버킷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향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복지학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유능한 교수님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과에서 공부한다면 매우 즐겁고 유익한 학창생활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동할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과는 사회복지학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분야를 생각할 때 봉사가 좋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 외에도 실제 복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에 부족한 지역적 욕구는 무엇이 있는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대상자와 대면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하면서 오는 개인적인 감정적 소비를 견뎌내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등 전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야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취업률이 높고 커트라인이 낮아서 노리는 것보다는 이 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때 배우는 이론 및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거의 다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 없고 본인이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차후 일선에서 일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과에 들어와서 이론들을 배우며 어려워하는 학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잡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